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. 지금 이 자리는 어느 자리냐라고 했을 때,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이런 변곡점을 만들고 돌파가 나오고 처음으로 눌리는 그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. 애초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들어가고 이미 여기가 평단이고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우리가 정리할 구간은 아니죠. 물론 이제 23만원의 라운드 구간이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겠지만은, 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를 절반 정도를 할 거다, 비중을 좀 줄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기다려 볼 겁니다. 참,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못 했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들어가면 되느냐? 이 저점의 추세 라인이 왔을 때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혹시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있었던 그 세팅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접근을 해봐도 된다. 대신에 내가 여기에서 그냥 몰빵을 들어간다, 그건 절대 안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. 우리가 네이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조급해 할 필요는 없고요. 앞으로 금리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, 지금 한 번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기는 한데 두 번도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. 여전히 얘가 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. 자,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금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 라는 부분 때문에 얘가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동결이 된다, 물론 금리 인하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얘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추세를 우리가 가지고 갈 거예요. 아시겠죠? 그 추세를 따라갈 겁니다. 여러 가지 선도를 그어볼 수 있어요.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급격한 반등이죠. 너무 급격한 추세예요. 그러면은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도 만들 수 있고,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만든 추세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추세 라인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선들이 뭐예요? 얘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가 뭐가 됩니까? 저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한번 쭉 가져갈 거예요. 얘는 우리가 뭐 한 달, 두 달 동안 볼 종목이 아니고 얘는 결국은 막 이 언저리까지 올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비중만 가지고 놀 거니까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 선을 그어놓는 것도 괜찮겠죠. 네,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요것만 좀 삭제를 해놓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는 참고해 주시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.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는데 클릭하시면 화면 연결됐고요.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당장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. 다음 주 3일밖에 없어요. 추석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정도는 정말로 쉬어볼까. 지금 1년이 넘도록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좀 쉬어볼까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요청도 있고, 그래서 쉬면 뭐하냐. 일단 뭐 추석 명절 용돈이라도 좀 마련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스파르타라고 할까요? 아니면 좀 빠르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매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3일 동안 3, 4종목 정도 정말로 집중해서 매매를 할 건데, 집중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으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3일 동안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50여 분으로 선착순으로 조금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숫자가 넘어가면은 아마 신청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늦지는 않았는데 조만간에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. 수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도 있으니까 나 이때쯤에 신청을 할 거야. 시간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많지만은 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리에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